글로벌 이슈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트 노우 5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간만에 모두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고용시장이 쉬고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어떤 지표들 그리고 어떤 이슈들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23만 1천 건을 기록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이 우리는 고용에 집중하겠다. 고용이 냉각되는 현상이 포착이 되면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시장은 온통 이 고용 쪽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원했던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1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는 2만 2천 건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작년 9월 이후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만 건대 초반 언저리에서 계속 유지가 돼 왔었는데 또 여기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월 21일에서 27일 주간 178만 5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1만 7천 건 늘어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는 그동안 과열 양상을 지적해온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고 있고 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고용시장이 식고 임금 상승세가 둔화된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국채 금리 또한 간밤의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2년물과 10년물 모두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번 주엔 굵직한 지표들이 없었지만 다음 주에는 CPI 그리고 PPI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다음 주도 바쁘게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에 집중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영국 또한 간밤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름이 되면은 바로 금리 인하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 같은 경우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여름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게 외신들의 평가였는데요. 이 금리 인하에 투표했던 위원이 직전 회의보다 한 명 늘어난 부분도 긍정적이었고 또 베일리 총재가 물가 하락세를 낙관하는 발언을 했던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일리 총재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고무적인 소식이 있었고 또 물가 상승률이 향후 두 달 내로 우리의 목표치인 2% 부근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2022년 10월 11%까지 치솟았던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3.2%까지 떨어지면서 현재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다음 기준금리 결정일이 6월 20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 먼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여름에 충분히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현재 유럽 안에서의 지수 인덱스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특히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목요일 장중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자, 그리고 개별주 이슈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인 앵커와도 확인해봤지만 암이 좋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를 놓고 베런스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아무래도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반도체 설계회사인 암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였지만 향후 1년간의 실적 가이던스가 애널리스트 들의 전망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에 아주 조금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도 행렬을 이어가는 부분을 놓고 굉장히 실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반도체 기업을 놓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되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런스지는 현재 반도체주들이 이어가고 있는 실적 발표를 듣고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는 5월 22일에 현재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 시장이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AI 부품 공급 업체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가격 하락이 지금 사흘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요. 간밤에도 1.8%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미국 주식 분위기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좋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연일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주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먼저 나왔던 이슈였죠. 알파벳이 몸값 47조 원이 되는 허브스팟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달에 해당 소식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협상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간밤에 나온 소식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알파벳의 허브스팟 인수는 세일스포츠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 등이 경쟁하고 있는 CRM 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만큼 경제 심화 우려감으로 지난달에는 세일스포츠가 해당 소식 이후 장중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기도 했었는데요. 이 허브스팟은 기업의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로 지난해 약 2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50% 정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가치로는 350억 달러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구글이 이런 허브스팟의 인수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광고 수익 성장세가 둔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약 인수가 성사될 경우 구글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케팅과 광고 관련한 기업의 고객층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난 알파벳이 공개했던 1분기 실적, 사실 긍정적이었습니다. 1년 새 매출도 15% 증가하면서 2022년 이후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특히 클라우드나 광고 쪽에서의 매출과 실적 상승도 눈에 띄게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관련 회사, 관련 기업을 인수하면서 더욱더 공격적인 실적 개선에 나서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흐름 실적 발표 이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해당 소식이 최종적으로 타결됐을 때 또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채굴 난이도가 지난주까지는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가 하루 만에 18개월 최대폭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통상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기 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되지만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할 때는 악재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채굴자들이 채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으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최대폭으로 하향 조정됐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일단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시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들과 현재 디커플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전통 자산시장 지수와 비교해봤을 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 또한 약화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암호화폐들이 전통 자산과 탈동조화를 이루는 것은 향후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면서 위험 조정 수익 개선을 모색하는 매크로 트레이더들을 암호화폐로 끌어들일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좋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암호화폐 시장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스노5 시간이었습니다.